저 노란색 입은 사람이 내 짝꿍이에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춘천의 레일베이크 현장에 와 계십니다. 아주 생생하죠. 여러분들도 이 기분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화 잘 하고 있습니다. 야, 저 앞에 터널이 보입니다. 자, 터널을 향하여 좀 더 열심히. 우리 자다가 다리 아픈 거 아닌지 몰라 저녁에. 레일바이크 타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어때요? 운동이야, 좀... 다리 운동. 다리 운동. 아, 마스크를 입고 있어서 재밌다. 다리 운동. 마스크를 벗어야 되네. 한마디 하시죠. 어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끼워줘서. 아, 종종 다니고 싶죠. 야, 이 오르막이야. 네. 자, 발버야 갑니다. 자, 터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가 이런 어두운 터널의 순간이 잠시 있죠. 그러나 그 터널 안처럼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 터널 밖에 빛이 보이시죠? 어느 순간에 이 터널을 통과하여서 밝은 빛이,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의지.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오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안 가네. 발버야 이거네. 자, 제가 내리막길이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 카메라만 메고 뛰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힘드네요. 아, 힘드네. 아, 다리가 힘드네. 좀 더. 자, 돌판이 보입니다. 자, 힘을 내서. 돌판도 보이고. 내리막길이 보입니다, 이제. 내리막길 확실합니까? 네, 썼나? 힘차서 좋습니다. 갑니다.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났네요. 옆에 논밭을 보니까, 그죠? 길이 갈라지네. 예? 아, 그냥 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가면 알아서 가줄까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앞에. 어. 갈라지는 데는. 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 밟아라. 밟아라. 내일을 벗어나야 된다. 자, 열심히. 아, 오른쪽으로 가네. 오른쪽. 오른쪽. 추돌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이 레일을 타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추돌이 일어났을 때는요, 본인들이 책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타기 전에요, 브레이크 조작하는 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레일을 밟고 달리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레일, 물론 길이 다른데 행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요. 아, 저기 앞에 뭐 하나 가네요. 네, 네. 따라가고 있어요. 네, 저 앞에 가고 있습니다. 저걸 따라잡아야 된대요. 아, 저기 따라가야 돼. 예, 네, 왜냐면은. 가으러 갑시다. 시간... 아, 출결! 출결! 아, 진짜. 너무 신나해.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갑니다! 다리 무릎 있는 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무거워.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나는 이게 뜨거워, 뜨거워. 힘들어, 힘들어. 맞아, 이게 없으면 팔이를 못 받아. 아니, 그래도 그게 막혀놓고 왔을 때. 아, 뭐. 그래도 안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아, 찍겠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리고, 아, 달리고. 끝이 보이고 있어요. 그치? 자, 주위에 갑시다. 저 끝이 보임.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지? 빨리 가나? 나도 빨리 가는 거지. 우리한테 빨리 달리라고 했거든요. 저희 애들 또 타고 하니까. 해야지, 애들 또 타고 하니까. 응. 우리는 어른들만 타고. 이장님 실시간 뭐 찍는 거예요? 찍어 싶으면 어떻게? 아, 그러면 제가 계속 찍어요? 아니면 멈춰요? 시간 계속 해요. 계속 하세요. 계속 방송을 해요? 네. 아따. 힘들겠지? 겁나게 이것도 발 아프네. 팔 들고 가니까 우리 한번 사투리로 얘기해 볼게라. 겁나 허블라매 아프네. 겁나게 아프지라. 아, 아프지라우. 어디가 아프요? 겁나게 팔이 아프지라우. 아유, 카메라 들고 있을게. 팔뚝이 겁나게 아프제. 저기 뒤에 앉으신 분. 경상도 사투리 쓰래. 경상도 사투리로. 어따매 환장하겠네. 팔꿈치가. 경상도 사투리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이쇼. 안녕하십니까. 밥 먹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다. 배고픕니다. 와이카노. 밥 모두 그냥 지내라 카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요. 이 다리 자전거 레일 굴리는 게 힘이 들죠. 네. 아, 네, 터널이 보입니다. 앞이 또. 자, 터널이 나옵니다. 밟고 갑니다. 예, 네, 앞에. 야,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배고프면은 저 앞에 먹을 것이 있다 생각하고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방 안에 먹을 게 있는데 먹을 수가 없네. 아, 예, 그 허리쌤에다가 먹을 걸 놓았지만 이 레일을 타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먹기도. 터널 안에서는 절대 정차하면 안 돼요. 자, 고고 마운틴. 정말 힘드네요. 이제 힘이 빠져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패턴을 잘 이어서 이
내일이 힘이 안배를 해야 되는데 안배가 안배를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야 강변이 좋습니다. 네. 여기 내려갈게. 내려갈게. 네. 힘을 관리. 힘을 관리합시다. 하십시오. 힘 관리하자. 내려가니까. 힘을 비축하자는 거죠. 네, 힘을 비축하자.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에. 방물이 됩니다. 레일 바이크를 들고 타면서 춘천의 한 바퀴를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레일 바이크가 거리가 8km라죠? 예, 8km. 예, 저희는 지금 8km를 달리고 있어요. 레일 바이크를 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타는 거라서 힘 분배를 못 해가지고 힘을 너무 많이 소진해서 지금은 조금 힘이 듭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터널이 저 앞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좀 힘을 또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고 달립시다. 네. 달립시다. 달립시다. 보입니까 앞에 차? 예. 저 앞에 차입니까? 예. 배는 게 없습니까? 배는 게 없어 지금. 하늘이 빙빙 돌아. 심심이 들어도 배는 게 없어. 아이고. 괜찮이 많다. 싱싱. 괜찮죠? 예. 할 수 있죠? 예. 예. 열심히 해봅시다. 다시 예. 힘을 내서. 파이팅! 파이팅! 참 하늘이 맑고 오늘이 날씨가 좋습니다. 예. 바람도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바람이랄까요? 저기 정거장이 뭐냐 보이는 게 우측에. 아 우측에 보이네요. 예. 네, 화이트 하우스가 있고. 네네. 터널 안에서는 네. 절대 정차 또는 하차하지 마십시오라고. 네, 지금부터 발을 열심히 부르려네. 터널 안에서는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자. 자. 자,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복단인까지 여기는 피압이 사막 터널, 피압 산 터널. 이건 좀 길다. 자, 자. 음악 좋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네, 천천히 가시네요. 우리도 조금 속도 좀 이제 늦춰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서 굴을 벗어나자. 아니요, 또 굴이 또 있어요. 터널이. 네. 왜냐면은 앞차하고 너무 많이 가까워졌어요, 지금. 이거 좋은 점을 봤나요? 네, 엄청 달렸더니만은 추돌주의, 추돌주의 계속해서 나옵니다. 천천히 이제 쉽시다, 발조. 다리가. 아, 다리가 후들거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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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또 타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버스 타고. 갈 때는 차 타고 가요. 역 봤네, 역 봤어. 갈 때는, 저기 뭐야,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버스가 있어요? 예, 예.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가기에는 너무 기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차량으로 또 저희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아, 이걸로 네. 끌고 올라가네요. 아, 자, 네. 레일 바이크 탄 소감 뒤에서부터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그 옆에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대요. 한마디 해주시죠. 진이 다 빠집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물론 모든 분들이 말했듯이 즐겁고 정신이 없고 힘이 빠고 그렇지만 즐거움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춘천 시내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데로 이동한 후에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갈아타실 거예요. 네. 저 앞에 쉬는 곳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 또 타고 이동하는 겁니까? 네, 열차 있어요. 열차. 네. 아, 벨트가 안 끌렸지? 이 벨트가 어디였어? 앞에서 불러야지, 앞에서. 아니요, 여긴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리가 후들후들이야. 얼마 걸리나요? 아, 열차 와요? 지금 셀로 안에 계신 분들 셀로 밖으로 다들 나와주신 거랍니다. 이용하는데 안에 계신 분들 밖으로 나와주세요. 바이크를 타고 난 뒤에 돌아갈 적에는 이 객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왔어? 앞으로 가자. 자리 많은데 뭐. 제일 앞에 갈 수 있나? 이분 말고. 아니, 아니. 제일 앞에 갈 수 있나? 아니, 그쪽 앞에서 저기 뭐지 그랬더니 이게 이거였네. 저기 앞이요? 오픈된 데가. 자, 레일바이크를 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많은 승객들이 지금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레일파이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지금 타고 계신 열차는 도착지 강촌까지 이동합니다. 열차 이동 중에는 계단 밑으로 내려가시거나 팔을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headed to its destination of Gangcheon. Please keep your hands and arms inside the vehicle while the train is in motion and refrain from using the stairs.
本次列车开往江村，列车在行驶时，请不要到台阶下面或将手伸出窗外，请注意安全。 안녕하십니까? 간촌 레일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탑승하고 계신 이 열차의 이두번 낭만 열차입니다. 객실에서 탑승하는 대학생들의 행진 장소로 공부하거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곳 간촌의 추억을 묻어둔 낭만이 깃든 애틋한 장소였기에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이름을 낭만 열차라고 하였습니다. 도착까지 약 20분간 펼쳐지는 북한강의 모습과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마음껏 만끽하시며 즐거운 여행길을 되시길 바랍니다. Welcome to Gangchun Rail. The train that you are currently on is called the Romance Train. As a popular membership training destination for college students back in the 70s and 80s, Gangchun was a place of budding romance and unforgettable memories for many years. This train was named to preserve that feeling of romance and nostalgia. We hope you will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nature and the vista of North River that will unfold before you for approximately 20 minutes until we reach our destination. 您好，欢迎您来到江村铁路主题公园。 您现在乘坐的列车叫浪漫火车，七八十年代备受大学生们的青睐，经常作为他们的聚会场所。在此地江村，谁都应该有过一次回忆，它是一个蕴含着浪漫，是一个恋恋不舍的场所。因此，为了珍藏当时的感受，把它起名为浪漫火车。 希望到目的地的20分钟左右的时间，尽享北汉江的面貌和自然所带来的美丽景观，并享受愉快的旅途。
열차 도착합니다. 현수버스는 정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열차 완전히 정비한 후 하차하셔서 현수버스 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을 공식 자리는 순천 1번지 닭갈비 맛 돼지집입니다. 네, 돼지집으로 오늘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